MC 강호동과 그 옆을 지키는 아이돌 MC. 그리고 많은 게스트들이 출연해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은 어딘가 익숙하다. 베일을 벗은 토크문에서 장점도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몇몇 아쉬움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지난 15일 첫 방송된 케이블 채널 올리브 TV 새 예능 프로그램 토크문에서는 킹스문이 되기 위해 팀을 나눠 대결을 펼치는 마스터와 몬스터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토크문은 토크 고수로 알려진 토크 마스터와 토크 원석인 토크 몬스터가 한 팀을 이루어 토크 배틀을 하는 페어 플레이 토크쇼다. 이날 토크 마스터에는 이수근, 홍은희, 소유, 신동, 장도연이, 몬스터에는 트로트 가수 신유, 배우 임현식과 박인환, 정영주, 권혁수, 제이블랙이 출연했다. 지금까지 다른 예능에서 보기 힘들었던 예능 원석들의 활약은 토크몬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였다. 정영주는 과거 배역 때문에 삭발을 했던 이야기부터 심형래 감독 작품에 출연하게 된 이야기까지 시원시원한 토크로 시작부터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싱크 오브 미를 부르는 장면은 압권이었다. 제이블랙은 차원이 다른 댄스를 선보이며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신유는 방송을 통해 결혼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모두의 축하를 받기도 했다. 임현식과 박인환, 권혁수는 전립선부터 브라질리언 왁싱이라는 주제를 재치있게 이야기로 풀어내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신선한 게스트들이 선사하는 토크는 뻔한 토크쇼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방송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예능 원석들의 활약은 돋보였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몬스터들, 즉 게스트들과 토크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키워드를 중심으로 짧게 이야기만 나눠 소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느껴졌다. 즉 방송 초반부터 긴장감이 떨어져 지루하게 다가왔다. 또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매회 최소 5명이라는 많은 게스트들이 출연하고 여기에 마스터 5명까지 합쳐져 토크를 이어가 조금은 산만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흐름은 과거 강호동이 진행했던 SBS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을 떠오르게 한다. 너무도 익숙한 포맷이었다. 여기에 게스트들에게 댄스 신고식을 시키는 과거 강호동식 토크쇼 진행까지 더해지며 옛날 토크쇼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이제 첫 회가 방송됐을 뿐이다. 최근 관찰 예능과 리얼 예능이 판치는 방송계에서 토크몬이 토크로 예능 프로그램들 중 킹스몬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